안녕하세요. 아찰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물감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종이부터 준비해 줄게요. 오늘 사용하게 될 종이를 알려드릴게요. 250g의 중목 수채화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230g의 아크릴 페이퍼예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수 있는 종이입니다. 질감의 차이가 보이시죠? 오늘 사용할 물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색깔만 중점적으로 할게요. 수채 물감, 과슈, 그리고 아크릴 과슈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린 물감은 오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슈와 수채 물감은 수채화 종이에다 할 거고요.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슈는 아크릴 종이에다가 하겠습니다. 수채 물감부터 큰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수채 물감은 물을 베이스로 색을 조절하는 물감입니다. 물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서 색이 점점 연해지죠. 그래서 하나의 색으로 진한 색부터 연한 색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을 점점 많이 할수록 색이 연해지는 게 보이시죠?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빨간색과 검은색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슈도 처음에는 물로 베이스를 시작하고요. 색을 연하게 할 때는 하얀색 물감을 사용하는데 지크 화이트를 사용합니다. 퍼머넌트 화이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색이 하얀색이 너무 진해서 색을 섞는 데에서는 지크 화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크 화이트를 섞어서 색을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하얀색이 점점 많아질수록 더 연해지겠죠? 빨간색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물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면 풀을 발라놓은 것처럼 약간 진득한 느낌이 나요. 물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하게 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크릴을 사용할 때 대부분 하얀색을 사용해요. 아크릴 물감은 색을 명확하게 나타낼 때 아주 좋은 물감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색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과슈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나머지 색깔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마지막으로 아크릴 과슈를 사용해 볼게요. 아크릴 과슈도 물을 베이스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얀색을 베이스로 색을 연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물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 한 방울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 위에도 물을 살짝, 아크릴 과슈 위에도 물을 살짝 올려볼게요. 물감이 다 마른 상태고요. 물을 베이스로 하는 수채 물감이 물에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과슈,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슈는 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과 수채 물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감이 마른 다음에 있습니다. 물감이 다 마르고 난 뒤에 물을 다시 데웠을 때 물감이 녹으면 수채 물감입니다. 과슈도 이렇게 잘 녹아요.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슈는 다 마르면 물을 데워도 녹지 않아요. 이번에는 각 물감의 특성에 따라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는 물을 베이스로, 과수는 하얀색을 베이스로 덧칠을 해줄게요. 아크릴 물감은 살짝 물만 묻혀서 위에다가 색을 덧칠해 볼게요. 아크릴 과수도 동일하게 덧칠해 줍니다. 수채 물감은 아래의 색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진한 색을 해도 아래의 색이 살짝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수는 불투명 수채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덧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덧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색이 녹아서 위로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크릴류의 물감은 마른 다음엔 아예 굳어지기 때문에 덧칠을 해도 아래의 색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하기가 쉬운 물감이기도 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마티에르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티에르라는 것은 질감을 준다는 말이에요. 질감 표현을 많이 했던 작가 중에 제가 생각나는 작가는 반 고흐 아저씨예요. 유화 물감을 거의 덩어리로 사용해서 질감의 느낌, 즉 마티에르를 강하게 사용했습니다. 아크릴 물감도 이렇게 마티에르를 표현할 수 있는 물감인데요. 살짝 코팅되듯이 풀이 마른 듯 물감이 굳어지기 때문에 유화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물감의 느낌이 남습니다. 수채 물감은 다른 물감보다 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남고요. 아크릴 물감은 진득한 물감이라 붓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질감을 나타내기에도 좋은 물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크릴 물감과 아크릴 과수 물감의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아크릴 물감은 광택이 나요. 그리고 아크릴 과수는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 물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채 물감과 아크릴 물감에 대해 큰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수채 물감과 아크릴 물감을 잘 선택해서 각자에 맞는 그림을 그리시길 바래요.